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임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 최보람입니다. 유대균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목소리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교과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균 목사님께서 촬영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은혜로운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연구할 범위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안교 교과 진도로는 6과 복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뜨거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던 바울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는지 주제에서 벗어나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개인적 이야기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러함으로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래 맥락으로 돌아갈 것을 알린 후 기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개인적 이야기와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의 감옥 생활은 더욱 힘들었을 텐데요. 특별히 로마 제국은 죄인을 위한 위생시설과 체계적인 감옥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옥이 형벌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면 죽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하지 나라에서 돈을 대서 먹이고 재우는 교정시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재판이나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하는 구금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의 시스템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서 죄수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에게 음식과 기타 필요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짐이 되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수가 돼서 있으니 아,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네 수고한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미지가 나쁜 것입니다. 예수를 모범적으로 전했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충을 당하니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바울도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예수님 믿다가 우리도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며 걱정하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고난 중에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당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환난을 당한 나를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당장에는 갇히고 힘들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란 한글 의미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인데요.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 자신에게 서신서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더 나아가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바울이 비록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감옥에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망한 거죠. 당장에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류대균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3장에서 앉은뱅이를 고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은 후에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위기가 왔는데 보통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핍박의 범위와 가혹함의 강도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큰 핍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 핍박 가운데 경건한 집사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잠멸할 새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쓸어버리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교회를 쓸어버렸습니다. 남녀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이 크다 보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느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과연 버려진 것일까요? 주의 백성이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때에 우리는 소망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1장 말미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흩어지니라 했는데 저 말이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이 말은 전치사 디아와 스페이로가 합쳐진 말입니다. 스페이로가 무슨 뜻인가 하면 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심기다 라는 뜻입니다. 스페이로가 사용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스페이로 나가서 여기서 뿌리러가 바로 스페이로입니다. 지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뿌려진 것입니다. 아멘.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귀한 쌀을 왜 버리지? 싶은 것입니다. 저 귀한 옥수수를 왜 버리지? 저 귀한 감자를 왜 버리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봄에 밭에다 버리는 것인데 실상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이 아닌 뿌림의 결과는 후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버리는 것 같았으나 뿌리는 농부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위기가 왔는데 보통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집사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생때 같은 젊은 청년들이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핍박이 크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느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과연 버려진 것일까요? 뿌려진 것일까요? 결과를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듯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버려지는 것 같지만 목적을 가지고 뿌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환경인데 버려진 게 아니고 뿌려진 것이다. 영광된 결과를 만나게 될 거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루터라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이야기를 찬밀가로 만들었는데요.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젊은 청년 루터는 해외 선교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내가 버려졌나 싶은 것입니다. 찬미 작사가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기 없는 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만드는 노래 족족 죽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느낌은 버려진 것 같은 것입니다. 윌리엄 박사의 전도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걸까요? 루터는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지 생각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과 향수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던 루터는 구석에 보이는 낡은 피아노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 날 안 버리네 라는 제목의 찬미를 완성합니다. 찬미가 525장인데요.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오직 예수뿐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주 날 돌봐주시니 겁낼 것 없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주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도 뿌려지는 것이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루터도 선교사 못 갔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찬미가 작곡자가 되어 그가 가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또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에는 세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교과의 설명을 보시면 아버지란 말이 헬라어 파테르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말은 파트리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하늘 가족의 이름 파트리아가 하늘 아버지 파테르로부터 온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라. 당신의 가족은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가족은 잔인한 운명의 소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족도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신성한 이름이 주어져 있다. 아멘. 어느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면서 가질 사람 물으니까 5만원권 지폐인데 학생들이 다 가진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5만원권을 반으로 접습니다. 가질 사람 하고 부르니 모든 학생은 손을 듭니다. 이번에는 5만원짜리를 구깁니다. 가질 사람 하고 부르니 역시 모든 학생이 손을 듭니다.
이번에는 5만 원권을 발로 짓밟습니다. 발로 밟힌 5만 원권을 가질까요? 다 가진다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만 원권도 이럴진데 너희의 가치가 무엇 때문에 훼손되는 게 아니란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불완전합니다. 많은 실패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가족이라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부족해도 하늘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잠깐 구겨졌다고, 잠깐 밟혀졌다고 낙망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가족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존재가 됨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IMF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들 걱정하니까 직장 간다 하고 산에 가는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혼율이 늘었습니다. 보통 가족은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왔다고 이혼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속사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가 됩니다. 다른 직원들 다 도망갈 때 말 안 듣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일을 돕는 것입니다. 진짜 괜찮은 나라는 어려움 오면 도망가지 않는 대신에 전쟁터 나가겠다고 비행기 타고 전쟁난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 진짜 성도는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고 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짜는요, 어려움이 오면 사분오열됩니다. 기둥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에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속사람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굳게 박히고 터가 굳어져 위기에도 더욱 강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론 가뭄도 오고 장마와 태풍도 오지만 뿌리 깊이 내린 나무가 늘 푸르듯 사랑의 깊이 뿌리 내려 위기에도 여전히 푸르른 것입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사실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제 경험이 방금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이야기를 잠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 안에 잠드셨습니다.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거여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깝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리불안이 생기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며 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 아빠가 분명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아는데도 아빠가 숨을 쉬고 계신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은 계속해서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폭풍우가 아름답고 단란했던 제 옛 집을 완전히 부수고 저마저 집어삼켜버릴 것 같이 요동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울면서 좌절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군대에서 잠깐 나온 둘째 동생이랑 건담이라고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마치고 동생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는데요. 겉보기에는 불과 며칠 전에 어머니를 여인 아이들답지 않게 조용하고 평온하고 억수 같던 비마저 그쳐서 그날 예쁜 노을이 지던 그런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 노아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저는 다만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속수무책인 저를 오직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부모를 의지하고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히 거하던 제가 이제 말씀의 반석 위에 제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몰아칠 이 폭풍우에 꿈쩍도 하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러 가게 될 그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를 도와 하늘 분향의 일을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되어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받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늘에 가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땐 정말 사실 멀어 보였는데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해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현대인들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의 뿌리가 박혀 늘 푸르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가 돈 달라, 복 달라 많이 구하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의 강건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든든히 뿌리 내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평탄 가운데도 번성하고 난관의 때 역시 더 큰 번영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부터 보시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또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사랑의 뿌리 깊이 내림으로 평탄의 때나 위기의 때나 강력한 인생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려지는 사람이지 결코 버려지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구겨진 5만원권의 가치가 변함없듯이 하늘아버지 파트리 때문에 하늘가족 파트리아가 된 우리는 여러 실패에도 부족에도 여전히 하늘가족이 됨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나의 행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 되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하늘 가족 된 것 늘 기억하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사람이 약합니다. 높이 자랐으나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위기 한두 번에 꺾이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리스도인들은 늘 푸른 나무입니다. 평탄할 때도 번성하지만 위기의 때에도 한결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근 목사님,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목사님께서 잘 키워주신 제자들이 교과 공부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과 방송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의 순간 더 힘있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캐치하세요. 그럼 저희는 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란 주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